자, 재우, 그래서 지금 어떤 시 형용사와 어찌 시 부사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어찌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찌 시는 무엇? 어찌시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아닙니까?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이건 일음씨죠. 어찌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나? 언제? 어디? 어떤?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어떤 시지? 그게 어떻게 어찌 시가 되겠냐? 어찌 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네 가지. 뭐? 언제? 어디? 왜? 세 가지 질문입니까? 오케이. 혹시 재우야,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준 거 기억나는 거 없어? 응? 이렇게 얘기 안 해줬냐? 화음에 두 가지 뜻이 뭐가 있다 했지? 어떤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찌는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들이야? 어떤 식으로? 전부 다 어떤 시들이라고. 어떻게, 어찌, 또는 언제, 어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어찌시다. 에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그녀를 만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더라? I'm going to meet her here. 그래서 여기에 어찌씨가 있습니까? 네. 누가 어찌씨인데요? Here. 왜 어찌씨인데요? 이거는 왜 어찌씨입니까? 어찌시는 언제, 어디, 왜, 어떻게 질문 중에서 여기에서는 어디니까. 그렇지. 어디라는 질문. 그러면 이래 놔두고 싶다.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그녀를 여기 어디에서 만날 예정이니?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된다?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am going to meet her here. I'm going to meet her her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고, 여기에 here가 어찌시 부사이다. 왜?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re로서 대답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here는 그래서 어찌시다. 그 다음에 그냥 정말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중이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She is running really She's fast. running really fast. 그럼 really fast는 정말로 빠르게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그녀는 어떻게 달리는 중이니? 그녀는 어찌 달리고 있니? 그녀는 어떻게 달리고 있니?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she running? How is she running? 그래서 여기에 어찌시 있어 없어?
누가 어찌신데? Really fast. 가 어찌 달리고 있는 중이다.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는 중이다. 왜 어찌시야 really fast는? 'Really fast'는 왜 어찌십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이 그렇죠. 여기에 how는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뜻. 2번. 1번은 어떤, how are you? 할 때 how고요. 여기는 어떻게, 어찌? 라는 뜻으로 어떤 달리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또는 어찌 달리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있는 표현이다. 오케이. 오, 어제보다 훨씬 좋네요. 그 다음에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나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get up at 7 every day. I get up at 7 every day. 여기 어찌시 있습니까? 오케이. 누가 어찌시에요? At 7. At 7이 왜 어찌시에요? 세븐은 왜 어찌실까요? 웬에 대한 그렇죠. 웬에 대한 답이죠. 어찌시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어찌시 투막 하나 더 있는데 S7 말고도 Everyday. Everyday. Everyday의 뜻은 뭐고? 매일. 매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How often. How often이 무슨 뜻인데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7시에 일어나니? 어, 난 매일마다 7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훌륭합니다. 자, 그럼 7시에 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너는 언제 일어나? 그렇죠. 너는 뭐 매일이란 말 넣어도 되고요. 너 언제 일어나?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Every day 해도 되고요. When do you get up? 해도 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그렇죠. Get up의 뜻이 일어나다고 get이 하다시고 이 안에 두가 숨어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She is. In her room. She is in her room. Okay. 그래서 is는 be 동사고 be 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은 첫 번째 뜻은 뭐고? 있다. 두 번째 뜻은 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있다. Okay. be 동사가 있다 라는 뜻일 때는 보통 그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자연스럽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Does she live by? 어디? 그렇죠. 어디? 자, 그래서 이 여기에 she is in her room에 어찌 시 있습니까? 예? 어찌 시나 어찌 시에 덩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눈에는 있는데요. 내가 뭐가 어찌시라 그랬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나 또는 어찌시 덩어리라고 그랬고 그러면 she is in her room에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어디 있는데? 어느 부분이 뭐에 대한 대답인데? In her room이 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니까 이게 무슨 시 덩어리라? 이게 무슨 시 덩어리라고요? 인허룸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럼 이거 무슨 시 덩어리? 어찌 시 덩어리겠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보고는 뭐라고 부르는데? 앞제비씨. 전치사. 왜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의 앞제비씨라 하죠? 무슨 씨 앞에 놓는다고요? 이름 씨 앞에.
어떤 것, 어떤 것 안에. 얘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at? What 또는 네 이름 뭐야? 너 누구야? Who?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뭐다? 이름이시다. 원래는 her room은 무엇? 그녀의 방이었다. 근데 in이 붙는 바람에 in her room이니까 무엇에 있니가 아니고 어디에 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다? 앞제비 씨 전치사가 하는 일이다. 네, 그러면 in her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그녀는 어디에 있니? 그녀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묻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뭐고? 비동사. 이거. 그래서 in her room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어찌시? 어찌시의 역할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가 있다라고 말할 때 있습니까?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뭐 또는 뭐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there is, There are. 그렇지, there are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된다 그랬고,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너 이거 배웠으니까 there는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는 거야 했는 거, 거기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there is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 there are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there is를 쓴다. 그래서 땅바닥에 공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a ball there is on a the ball. ground. 그렇지. There is a ball on the ground. A ball은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온 보고 인사해야죠. 그렇죠. The ground만의 뜻은? 그땅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야? 뭐 그래서 무슨 시야? 이름이시 이름 시죠. 무엇? 그 땅. 근데 on the ground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 공이 있니? 땅바닥 위에 공이 있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언더그라운드는 무슨 시 덩어리야? 어찌 시동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there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there의 1번 뜻은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란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인데, 두 번째 뜻은 아무 소리야 아무 뜻이야 아무 뜻 없다에는 설명해서 끝나면 안 돼. there 자체는 아무 뜻이 없으니까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랑 함께 사용되는데? 비동사 비동사랑 함께 뭐 사용되는데, 비동사의 뜻,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중에서, 대어랑 같이 사용된 비동사는 무슨 뜻이다? 있다란 뜻이다. 그러면 땅바닥에 공이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묻는 느낌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땅바닥에 공이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땅바닥에 공이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Is there a ball on the ground? 땅바닥에 공이 있습니까? Is there a ball on the ground? Is there a ball on the ground? 여기 읽어보세요. There is. 여기 읽어보세요. Is there? Is there?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Is there? 그래서 땅바닥에 공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Is there a ball on the ground? 그러면 땅바닥에 공이 없다 하고 싶으면, No. 땅바닥에 그냥 아니 이런 말 빼고 그냥 땅바닥에 공이 없네 라는 표현. 자, 지금 선생님이 재우한테 얘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not을 집어넣어 보세요. There is a ball on the ground. 그렇지. There isn't a ball. 됐습니까?
땅바닥에 공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싶다면 뭐라고 표현한다? There isn't a ball on the ground. There isn't a ball on the ground. 됐습니까? 네. 에이, 이렇게 잘하는 녀석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두개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뭘 사용한다? There are 사용한다. 그럼 이번에는 땅바닥에 공이 두개 이상 있나 봐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Balls on the wall, There are like on balls on the the ground. ground. Okay, balls는 안만 길어봤자 Stay. day니까 day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they are 하듯이 there are. 그리고 day하고 there는 제발 전혀 다른 녀석이니까 궁금하세요. Okay, 자, 그 다음에 is하고 are의 시제에 대한 얘기네요. is하고 are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there is 누군가가 영어 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놀러 와갖고 뭐라고 막 말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냐? There is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표현은 언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 현재 몇 개가?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there is 무슨 뭐 there is a big palace, there is a beautiful building, there is a wonderful park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제우를 쳐다보면서 is there 이랬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런 거야 갑자기? 언제? 현재 현재 몇 개가? 한계가 한 개가 있네. 있니? 라고 묻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럼 재훈은 어떻게 하면 돼? 얼른 도망가면 되겠지. 뭔 도망가기는 답해줘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닥 위에 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은 Is a water on the floor. Be careful.넘어지다 Fall down. fall down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Not all fall down. 넘어지다, Fall down. fall down, 넘어지기 위하여. 가다, Go. go, 가기 위하여. 자, 고어에다가 뭘 어떻게 하면 갑자기 뜻이 네 개가 되는데 그게 뭐였더라? 고음 안돼 이네 개, 갑자기 뜻네개 되는 거 이거 뜻부터 한번 적어볼까? 뭐지 이거? 가는 것 오, 그렇지. 가는 것. 가는 중이야 아, 가는 중인. 옛다 가는 중인. 가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가기 위한 하기 위한 가서 잘하네.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뭐지? 이게 고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가는 거 가기 위하여 가기 위한 가서 그냥 고는 가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뜻이 네 가지가 되더라? 재우가 이거를 기억 못하고 있구나. To go. 가는 것. To go. 가기 위하여. 얘 뜻만 옛날 얘기했더니 이거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구만. 가는 것. To go. 가기 위하여. To go. To go. 가기 위한. To To go. 가서. go. 야, 얘의 뜻이 이렇게 네 개가 된다는 얘기는 가는 것이란 표현하고 싶을 때 to go를 쓸수 있다. 가기 위하여라는 말 하고 싶을 때 to go를 쓸수 있다.
가기 위한 to go 가서 to go가 된다. 그럼 넘어지다 fall down 넘어지기 위하여 not a to fall down 넘어지기 위하여 예, 그렇지. 이렇게 얘만 들고 오면 얘는 몇 가지 뜻인데 넘어지는 건 넘어지기 위하여, 넘어지기 위한, 넘어져서 근데 지금 넘어지기 위해서 조심하라고는 안 하겠지? 그러면 넘어지기 위하여는 뭔데? 넘어지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넘어지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는 not a to fall down. 아, 얘가 갑자기 어로 바뀌어? not to fall down. 오케이. 그래서 바닥에 물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은 there is a water on the floor. Be careful not to fall down. 방금 했는 거야. 한 군데 틀렸어. 방금 말했는 부분에서 한 군데가 틀렸습니다. 어딜까? 읽어보세요. Not to. There is water on the floor. Be careful not to fall down. 오케이. 그래서 아까 재우가 했는 거하고 정답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There is water on the floor. Be careful not to floor, not to fall down.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분명히 재호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안 했어요? There is a water on the floor. Be careful not to not to fall down. 했는데, 어, 이걸 쓰면 안 되나 봐. 왜 안 되지? 실수 없어서. 어? 물은 셀 수가 없죠. 물을 담고 있는 잔은 셀 수 있지만 여기 어를 왜 넣었습니까 도대체? Water 무슨 씨야? 이름씨 이름씨를 문장 영어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우리말과 달리 늘 신경 쓰고 있어야 될 건 뭐? 응? 이름씨를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 선생님 늘 신경 써야 될 건 뭐? 뭐? 누가 나를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까? 어이 거기 있는 학생 선생님이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응? 대우한테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을까? 워를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책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갑니다. There are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상 위에 이번엔 책이 여러 권 있다라는 표현 해보랍니다.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본문. 내가 누구게? Who am I? Who am I? 그랬더니 넌 드라큘라잖아. 이거 드라큘라. 드라큘라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You are the Dracula. You are the Dracula.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그래서. 나의 차가운 성에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나의 차가운 성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니까 In my cold castle은 무슨 시동어리다? 어찌 시동어리 됐습니까? 네. 그럼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There too a lot of patch leaf. When you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라고 했더니 대답이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loud cas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to. 오케이. 누가 하다시예요? 여기 문장에서는 live. live의 뜻이 뭐다? 살다. 오케이. 이번에는 a lot of bats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lives? Who lives? Who lives in you? In your cold castle.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어라고 한다 했어. 네. 주어가 궁금할 땐 여기 있던 두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많은 박지들은 오케이. 근데 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 조심해라. 그렇죠. 됐습니까? Who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자, 나는 밤에는 절대 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를 영어로 하면 I a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런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질문은 너는 절대로 졸리지 않는 밤에 오케이. 나라는 대답 자체가 궁금하다고. 나, 내가 밤에 안 졸려. 누가?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절대로 졸리지 않니 밤에? 누가 밤에 절대 졸리지 않아? 어, 내가? 나는 밤에 절대 안 졸려.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never sleepy at night? 그렇게 될 리가 없죠. Who is? 누가 밤에 절대 졸리지 않니? Who is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never sleepy at night? 이라고 했더니 대답이 I am sleepy at night.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o is never sleepy at night? Who is never sleepy at night? 했더니 I am never sleepy I am never sleep at nigh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오케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 얘기했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주어라고 한다 했어요. 주어가 궁금하다. 그러면 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다? 얘를 he, she, it처럼 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he lives, she lives 하듯이 who lives 됐고 he, she, it과 함께 쓰는 비동사는 he, she, it과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는 he, is, she, is, it, is, who, is 됐습니까? Who is never slee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밤에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너는 언제 절대 안 졸리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했더니 대답이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When are you never sleepy? I'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커다란 상자에서 낮 동안 잠을 잡니다 라는 표현 I sleep during the day.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Okay. 뭐라고요?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거라고 밑줄 꺼놨습니다. 먼저 네. 낮 동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이 질문은 When or do you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뭐라고 물은다고요?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그러면 in a large box는 무슨 시덩어리? 아 참 during the day는 무슨 시덩어리? 낮은 시덩어리 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보자. 누가 커다란 상자에서 낮 동안 자니?
슬립의 뜻이 뭐야? 자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후슬립. 후는 뭐 취급한다 그랬어? 다시. 후는 문장 속에서 he, she, it 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ho sleeps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Okay, who sleeps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Who sleeps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sleeps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야, 그리고 나처럼 5시 딱 왔어야지. 오케이,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어요.